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떡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2000개가 넘으면 조제트 발키리 한 분께 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초제트 발키리, 병마 발키리로 개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 영상에서 제가 공지를 해드렸었습니다. 초제트 발키리 병마 2탄을 만들기로. 오늘 필요한 연구점이 있는데요. 뽑기에 또 지우개가 블럭 지우개. 마이쭈? 문방구에 팔고 있는 지우개들을 그냥 싹 다 털어가지고 왔는데 어떤 지우개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초제트 발키리와 지우개를 콜라보. 동네에 있는 지우개들 싹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뽑기에도 지우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뽑기도 뽑아왔고요. 장떡대 천재. 이 뭔 레모나인가요? 네모나 지우개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랑말랑하다기보단 좀 딱딱합니다. 저는 딱딱한 지우개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지워보죠. 약간의 흔적이 남아요. 와, 이거 잠자리 지우개, 이거 어렸을 때 굉장히 갖고 싶었었던 거. 잘 지워지고 정말 좋은데, 잠자리 지우개. 지우개 똥 만들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완전히 추천하는 잠자리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랑말랑하다고 볼 수 있죠. 친구들, 지우겠습니다. 지우개 굵은 똥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와, 이쪽보다는 조금 더 잘 지워진 것 같아요. 네온 지우개, 네온 이레이저입니다. 구독. 탄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를 베이블레이드에다가 결합시키는 거를 일단 후보 구독. 와, 역시 잘 안 지워져요. 레드레빗. 어우, 레드레빗. 오, 뭐야? 무슨 벽돌 같아. 사랑해요. 와, 와, 진짜 친구들 그거 알죠? 지우개 지울 때 잘 안 밀리는 느낌? 조그만 삼색 이레이저. 아까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랑 같은 회사 건가? 크기가 일단 제가 쓰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크기가 좋고 장난감. 와, 대박.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져. 이게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탄성도 좋고 딱딱하고. 포켓몬 딱 보니까 만져보면 알죠? 부러질 것 같아. 지지연 포켓몬. 자, 그만 잡고 지워. 야, 뭐 하고 갈 거죠. 와, 대박. 와, 대박. 안 지워져. 안 지워집니다. 탄성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인크래프트 지우개. 조립해보겠습니다. 오, 이게 지우개라고? 딱 봐도 지우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열어서 조립을. 지우개네. 우와.
마인크래프트 4개를 다 조립해봤는데 와 조립이 다 다르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와 이건 생각보다 안 지워지네. 번지네. 지우개 한번 문방구에 파는 거 다 살펴봤는데 잘 지워지는 순서 일단 제일 잘 지워지는 거 요거 잠자리 지우개 역시 똥이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굉장히 잘 지워집니다. 잘 지워지고 그 다음에 안 지워지는 거는 요거 뽑기에서 뽑은 거 이거 뭐 지우개 같지도 않아요. 그냥 장난감입니다. 안 지워져요. 그리고 포켓몬도 만만치 않게 안 지워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쭈! 문방구에서 파는 지우개 전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필로 쓰고 지워도 봤는데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거는 베이블레이드와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탄성이 어느 정도 좋으면서 부러지면 안 되거든요. 마이쭈! 이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탄력 좋던 그 지우개, 요 네온 지우개는 보이시나요? 찢어집니다. 실패했고요. 요 지우개가 와 이거 요 완전 고무예요. 고무 이렇게 팠어요. 두 개를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 병맛 레이어 완성. 와 멋있죠. 일반적으로 날개가 펼쳐졌을 때 모양은 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잔떡대가 개발한 초 제트 지우개 레이어 껴주고 잔떡대가 병맛으로 개발한 초 제트 지우개 발키리 지발 지발 성공하길. 자 3 2 1 고 슈. 오! 지발 대 초제트 발키리 배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오쇼! 오쇼! 자, 아무래도 탄력성 좋은 고무가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충격이 굉장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날개를 좀 잘라줘야 되겠네요. 자, 초제트 발키리 모양으로 잘라줬습니다. 이제는 좀 강해졌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오슛! 오슛! 오. 와. 뭔가 퉁퉁 튕겨내는 맛이 있어요.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발대 야미 데려왔습니다. 오슛! 오. 와! 야비테리우스의 공격을 그냥 탁탁탁 다 튕겨내는 클라스. 자 위닝 발키리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위닝 발키리 대 지발입니다. 와! 리바이버 피닉스 대 지발입니다. 3, 2, 1, 오! 지발대 가이스트 파브님. 오 슛 슛. 와.